70번은 완전 이지. 이지. 자, 2차항의 계수가 2인 2차 다항식이랑 1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이 있어. 그러면 px랑 qx를 더하면 2차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2겠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가에 가서 보면은 px랑 qx를 더해서 그 다음에 x 플러스 1까지 대입해서 새로 만든 다항식이 있는데 1차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x에 몇 대입해야 돼? 그치, x에 마 1을 대입하면 가는 p에다 x에 마1 들어가서 0, 그 다음에 q도 얘가 0이, 그게 능령이라고. 됐지? 그 다음에 나로 가서 딱 봤어. 나는 px 더하기 qx, 요거 2차 방정식이야, 얘는. 근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는데. 근데 일단은 중근이고 뭐고 간에 근을 하나 아는데. 그치, 왜? x에다 0이 딱 들어가면 능령이 참이잖아. 그래서 얘는 x 능령이 근인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이려면 근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 그럼 누구야? 얘가 중근이야. 그치? 중근의 정체가 x 능령인 거야. 그럼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중근을 가지면 다항식은 식의 형태가 무조건 완전 제곱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2를 중근으로 가지면 x-2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0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따라서 px 더하기 qx는 인수분해했을 때 x가 제곱이 돼야 돼. 됐지?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는 2차항 px의 계수 따라가야 되니까 2x 제곱이지, 그냥. 끝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선생님 설명 하나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가랑 나 읽고서는 바로 쓸수 있어야 돼. 괜찮아,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번에도 1차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말을 주잖아. 그럼 또 대입을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P1 빼기 Q1이 그게 12라는 소리야, 그냥. 근데 위에서 P랑 Q에 관련된 식을 하나 더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또 1을 대입해보면 P1, 그 다음에 Q1이 얘는 2 나오겠네. 아이고, 더하기지. 맞죠? 뜻이지. 여기에다 X에다가 1딱 대입하면 요거 될거 아니야. 지우고는 x에 1 대입한 거야. 그럼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둘이 빼면 이제 뭐가 생겨? 둘이 뺄셈을 딱 해보면 밑에 거에서 이제 위에 걸 빼고 나면 2q1이 생기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따라서 q1은 들어간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괜찮아? 됐지? 근데 q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qx는 x 플러스 어쩌고 고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1 들어가서 마우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Q에 1 들어가서 마우 나오려면 얘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어야지 맞는 거지.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답내는 건 Q 10 찾을 했으니까 10 마이너스 6, 그러니까 4 찾으면 돼. 됐지? 이거는 문제에서 이제 1차로 나눈 나머지랑 그 다음에 중근 가지면 식이 완전 제곱된다. 이거 생각해서 풀수 있는 거야. 됐죠? 이지. 괜찮아.